민주당 제54차 최고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4차 최고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 박종철 열사 32주기입니다. 어제 추모제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박종철 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많은 분들이 옛날 그 남영동 군수이죠. 지금은 인권센터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뀐 여기 방문해서 추모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987년 아주 급격한 뉴스를 저희가 접했을 때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34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에 못지않은 곳에서 고문을 당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문이 얼마나 가혹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32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승터의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가 없이 여러 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게 참 대단스럽습니다.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위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그걸 제대로 사법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우리 법치스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암기를 합니다. 올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인생을 돌보는데 당이 역점을 두겠다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민주노총이 곧 그 대의원회의를 열어서 경사노회의 참여를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가능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때가 발생이 비교적 선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이 표출이 좀 늦은 때라서 올해 같은 때 좋은 선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텍 고공농성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행히 좋은 성과를 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을지로의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지난 우리당 원내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천3법 등 민생입법과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조속히 국회가 처리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아니더라도 유천3법 등은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법입니다. 공수처법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법은 2002년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에 공수처 법은 검찰 개혁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기된 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사전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과 또 검찰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원내지도부와 대통령과의 그 오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의원 국정원 개정, 국정원법 개정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도 그렇습니다. 국내 사찰을 통해서 국내 정치 사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정원은 그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사찰을 비롯한 그런 민간인 사찰을 과거처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속하라는 말입니까? 국정원법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3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률, 국정원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의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 입법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정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유럽에서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제규어 랜드로버도 4,500명의 인력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에는 미국 GM이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15,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4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GM은 100명의 영구직 직원을 공모하는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지난 4월 진통 끝에 한국 GM이 GM의 그 노사 정의 합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드립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한계에 다다랐고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 시대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우리 자동차 산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닙니다. 국내 제조업과 산업 현장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과 체질 개선을 등한시한 결과 우리 제조 경쟁력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2016년 전 세계 5위에서 6위로 하락한 데 이어 이제는 6위 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강과 조선 산업도 중국 등 후발 국가의 거센 추격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내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제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고 다른 제조업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자동차 산업, 나아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홍영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국민의 요구는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공수처 설치는 필연이 됐다고 봅니다. 국정농단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의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조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전개하라는 것이죠. 특정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그리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정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금지시켰고 또 군 기무사도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를 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공수처 설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때입니다. 5.18 특위 구성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사사건건 방해했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두환 씨를 5.18 진상조사 특위위원으로 추천하라는 주론도 있습니다. 5.18 북한군 침투설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없는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우리 당 허위 조작 정보 특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 조작 정보를 분류했더니 5.18 관련된 것이 35%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5.18 관련 이 허위 조작 정보를 노리는 것은 안보 불안, 색깔론, 그리고 지역 혐오, 증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구글 코리아의 비상식적인 광고 정책 때문에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광고를 붙여서 경제적 이익까지 얻어가는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개인을 모욕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독일이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공적 규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는 그동안 전문가와 사회 각계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법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법안을 비롯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에 대해서 당의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변화 분석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가운데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2013년 53%에서 2017년 38%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청년층은 100만 원 미만 가구에 속한 청년층보다 계층 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8.22배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계층 이동에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계층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20% 낮아진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졸업류에 휴학을 거치며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연기하고 좋은 일자리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 교육이 계층 사다리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사회적 지위를 세대 간에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으로, 학력이 다시 소득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소득 가구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과 같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계속 낮아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체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용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진 지구의원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11일 파인팩 노사가 22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 합의를 함으로써 426일간 75m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파인팩 노동자 두 분께서 11일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YTN, MBC 직기자, KTS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이어 파인팩 노동자까지 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극한의 투쟁을 벌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노사능력 부문에서 조사대상 137개국 가운데 131위로 전세계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사관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노사가 합리적으로 양보, 타협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갈등 해결, 조정,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주 택시 완전 월급제를 촉구하며 498일째 전주시청 앞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던 택시 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해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하경 의원, 안호영 의원, 박해철 노동위원장과 함께 정부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에 올라가 택시 월급제를 위해 택시 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을 설명드리고 농성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하였습니다. 500여일 기간 동안 고공농성이 계속되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컸고 조명탑 위의 나무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난주 파인팩 노동자들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주 택시 노동자도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풀 문제로 한 달 사이에 벌써 두 명의 택시 기사님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유서에서 간신히 밥 벌어 먹고 사는 택시 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완전 월급제 등 택시 발전을 위한 법안들도 좋지만 카풀 문제와 연결시켜 논의할 수 없답니다. 카풀은 찬성하지만 카
카풀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영업행위는 분리해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유경제와 4차 산업의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를 약탈하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택시, 숙박업 등 기존 산업들과의 충돌로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택시업계가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 주시죠. 유소탁 주민 최고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요일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도대체 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까? 입장문 전체를 봐도 왜 대법원 앞에서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선입관, 편견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이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불만을 법원에 전달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법을 책임져왔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장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의 법관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과 그 이후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역 앞 남일당 4층 건물이 불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칠 후면 그 용산 참사가 10주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는 진상규명조차 다 마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의 신호 및 화염병 투척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를 접촉하려 했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은 적절했는지, 소수 의견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까지 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폐의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명쾌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부 전 현직 검사들이 올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용산참사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적절한지 조사하고 있는데, 용산참사 수사검사였던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단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사단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까마득한 후배 검사들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쓰려고 해도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재조사의 조사 대상자인 당시 수사검사들께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준 지구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몇 달이 되는 날이자 이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조사기구 출범이 6달간
멈춰진다. 조사용 국면 가운데 3명을 추천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6달째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2일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까지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해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흥국맹동한 개변론자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을 하겠다고 고려하다가 국민적 공분과 논란 등을 이유로 제외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 씨에게 욕설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지만원 씨 대신 그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5.18 당시 삼공수 여당 대대장으로 강조로 출동했으며 지 씨처럼 북한군 개입수를 주장하는 변길남 씨를 면담하고 위원 추천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는 한마디로 복불림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정권 시절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며칠째 왔습니다.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홍은 국무총리도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해 5.18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넉 달째 5.18 특별통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5.18 북한군 개입수에 동조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자들을 5.18 진상규명기구에 참여시키려는 행위는 이미 역사적 법적 단죄가 끝난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 세력을 보호하거나 동조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5.18 진상조사는 39년이 넘도록 무르그었던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역사를 우롱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술 주장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반인권적 행태를 규명할 수 있는 인물을 위원으로 하루빨리 추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또 추천할 인물이 없다면은 진상조사위에서 손을 떼고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동의하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인순 지구위원의 말을 듣겠습니다. 네, 김상 국가대표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성폭력이 판정된 이후에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에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념의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복귀 지원, 폭력 예방 교육 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일상화된 폭력과 성폭력으로 일그러진 체육계 훈련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또 이 조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구조하는 수준의 개혁을 선전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당정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종종 권력관계 안에 있던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갈등과 2차 가해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대표로 우리 신선수가 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신선수의 이런 용기 있는 폭로는 체육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 또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 축소 방임한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축소하는 방안 등, 그리고
또 성폭행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영국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심의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포츠 윌리 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법안으로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석 지구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박종철 열사 32주기입니다. 광주 5월에 아픔은 39년이었습니다. 39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는 어제부터 도청 지킴이 5월 어머니의 회원들께서 천막 농사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 끝나면 회의가 끝나면 유찬 대표와 지도부가 천막 농사장을 방문해서 이루어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방관 내지는 또 비호 때문에 전두환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두환의 재판이 또다시 3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출석 사유는 고열과 독감이라고 합니다. 그의 부인 이순자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역대급 두창 무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희화한 전두환 일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서론 최고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망원도 모자라서 이제는 직접 5월 당시에 현장에 투입됐던 개원군 지휘관 두 명을 추천 검토했다고 합니다. 자, 광주가 다시 또 분노하고 5월 영령들이 통곡할 그런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호소합니다. 제발 보수정당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빕니다.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처에서는 4월 말까지 공천심사 기준을 잘 아주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결국은 당이 얼마나 현실화하고 준비를 잘 하냐는 건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당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당을 들어와서 활동할 수,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의 객관성이 있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잘못하면 너무 늦어져가지고 선거용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기가 쉬운데 선거만이 아니고 당에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기공개로 선언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